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주제는 지하철 적자 논란입니다. 지하철 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보전을 두고서 정부와 지자체의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지자체와 이미 건설 등 단계에서 국비가 많이 지원됐다는 정부의 입장이 상반된 건데요. 잠시 뒤 1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코너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전남 고흥을 한 번 더 살펴보고요. 투데이 안전톡톡 코너에서는 집중호우 이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는 밤부터 비가 내리는데요. 전국적으로 확대된 비는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 남부지방은 내일 낮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은 2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9월 6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하철에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100% 할인 제도는 1984년 2호선 개통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노인이라는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규정된 1981년 당시 우리 국민 평균 수명이 66세였으니까 그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무임승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손실액이 증가했고요. 그 손실액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를 두고서 정부와 지자체는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중앙정부도 손실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입장, 그리고 지하철이 다니는 지역 주민의 한정된 편익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무라는 중앙정부의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제도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 문제 몇 번 다룬 적이 있고요. 네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이슈이기도 하고요. 예. 뭐 정치권에서든 아니면 지방정부 수준에서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여전히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최근 그 수치로 드러난 것들을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꽤 큰 금액이더라고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구 이 6개 도시철도 손실액이 지난해에만 5,750억 원이 넘었고 또 네. 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승객 한 명 태울 때마다 평균 한 500 원 정도 적자가 났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승객 수, 전체 승객 수는 줄고 있는데 교통복지를 받는 사람 비율은 이제 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즉 그렇죠. 고령화 시대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제 두 개가 섞여 있는데요. 예. 하나는 예, 노인 무임승차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별도의 제도에 의한 거고, 그리고 실제 1인당 승객당, 그러니까 1인 승객당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대중교통이 갖고 있는 공공복지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사회 복지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의 일부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네.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 이미 우리나라는 진입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곧 있으면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곧 65세가 넘어가거든요. 앞으로는 네네. 당연히 이게 더 심해질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그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된 쟁점을 한 가지 좀 전제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적인 손실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사실은 이 무임 승차하시는 분들 때문에 유료로 승차하시는 분들이 타지를 못한다면 그게 가시적인 손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무임 승차하시는 분들을 다 유료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의 손실
액은 좀 정확한 액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음흠.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 노인에게 제공되는 교통복지 서비스의 공급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는 것이 맞는지 중앙정부에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분배할 건지 이 논의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미래장책인 방안이 아닐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 이제 노인층이 늘어날 거거든요. 예. 근데 예, 이것을 의료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그 노인 무임승차를 뭐 유료로 전환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그렇죠. 그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물론 그 지하철에서 손실을 내는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노인 그 무상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은 네, 이게 전체가 네. 되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히 그렇죠. 접근해야 되는 건데 네, 네. 그러면 그 나이 기준을 조금 높이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려운가요? 뭐 예, 맞습니다. 그 보건복지부에서 몇 년 전에 이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좀 적정한 나이를 산출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예. 뭐 사회 전반적으로 어쨌든 노인 노령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기준을 좀 더 상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이게 단순히 나이 기준 문제가 아니라 교통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기본권 차원에서 본다면 부담 가능성 중심으로 보는 것이 좀 맞아 보입니다. 이를테면 예. 현재 65세 노인의 경우에는 한 40% 이상이 상대적 빈곤율 이하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 유료화 뭐 일부라도 유료화되는 교통 요금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저희와 같은 보통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감정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즉 부담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 노인의 유료화 부분적인 유료화나 이런 것들이 고려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어르신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타는 시간대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시간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노인들이 그렇게 운동을 함으로써 사회적인 이익도 뭐 발생한다 그렇죠. 이런 주장도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맞습니다. 예예. 예. 게다가 뭐 상대 또 입장을 몇 가지 얘기해 보면은 적자 요인이 그 노인 무임승차 제도뿐 아니라 그것을 부정 사용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것을 맞습니다. 좀 제대로 좀 계속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예,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네. 그 도시철도 운영기관 14곳이 정부에다가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어요. 정부의 네네. 보전을 요청한 건데 네네. 그만큼 지금 이 운영사들이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안 그래도 그 운영과 관련돼서도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교통 서비스다 보니까 운영 적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유료화가 되지 않는 이제 무임승차분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방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작년에도 그 황희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 지하철에 대한 요금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것이 여전히 이제 공전 상태로 논의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그 가시적으로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은. 무임승차 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실로 인해서 노후시설 재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네. 안전 문제 결국 피해가 시민들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매듭이 노인 무임승차 부분으로 이렇게 묶여버리니까 사실 이제 지하철 시설에 대한 투자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냐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냐 그러면 운영세에 대한 부담은 어디서 지는 게 맞냐. 이게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현재로는 건설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중앙정부에서 도시철도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상황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의해서 도시교통 수요가 만들어지거나 혹은 노인 무임 승차나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왜 그거에 대한 부담이 다 지방정부로만 가냐라고 하는 불만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지자체는 그렇게 지방정부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네네. 중앙정부에서는 그 이미 뭐 철도 건설비 등에 국비 많이 지원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도시철도가 네. 운영되는 일부 지역 주민의 한정된 편익이라서 그 손실액을 네네. 우리가 보전할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사실 이제 그 부분도 잠깐만 뒤집어서 보게 되면 예. 결국에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으흠. 그러니까 그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지역의 노인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그럼 적절한 교통 서비스가 공급이 되고 있느냐에서 관점에서 보면 버스도 일정 연령 기준으로 해서 무임 승차를 허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요새 제도가 원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없어진 겁니다. 수당이 통합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난 3월에 수도권 전체 노선의 그 사용 내역을 조사해보니까 그러니까 한정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쓰는 거냐 그렇죠. 아니냐 이걸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네. 서울 거주자가 물론 뭐 65%로 제일 많았고 네. 경기도도 한 30%, 인천도 네. 한 5%, 충남, 강원에 사는 사람들도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부가 주장하는 한정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다는 주장이 좀 설득력을 잃은 거 아닐까요? 그럼요. 사실은 이제 그런 논의 방식이 공공교통을 발전시키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코레일의 네. 경우는 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그거에 네. 따라서 무임승차 손실액의 한 반 정도 혹은 그 네. 이상을 국비로 지원받는데 관할 기관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또 다르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그 현재 그 교통수단별로 관련된 법제가 다르고 그것을 통제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굉장히 다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철도는 별도의 철도공사라고 하는 방식으로 직렬화되어 있고 예. 그것을 육성시키기 위한 법제의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간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은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되는데 그 법에는 중앙정부에서의 지원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유사한 교통수단이라 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기준, 법제가 달라서 전혀 다르게 운영이 되는 사례죠. 그러면 좀 억울할 수 있는 운영사도 생기겠어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네네. 아, 참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서는 뭐 보편적 네. 복지로서의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네네. 논의가 계속돼야 되는 건데 건설 초기부터 지자체하고 네네. 정부가 이런 현실적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돼서 맞습니다. 논란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한국에서 이제 그 철도와 같은 그 대형 공공 인프라를 건설을 할 때 보통은 이제 그 운영비와 관련돼서 면밀한 검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예.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개통한 우이신설 같은 경우도 수요 예측 전체 총량은 맞다고 하더라도 노인 수송이 40%에 이를 거라고 하는 걸 예측하지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무임 승차에 따르는 지원금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 입장에서는 공사인데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데 이제 민간 사업자가 하고 있는 우이 경전철은 노인 무임 승차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구조가 되니까 예. 사실은 지역에 있는 지역 공사 입장에서는 지하철 공사 입장에서는 이건 뭐지? 라고 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운영상의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좀 더 현실화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사실 지자체하고 정부가 최초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지자체의 경우는 일단 사업 승인 받는데 힘을 많이 쏟는 그렇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이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네. 그 외에 또 정부하고 지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될까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서 그 노인 무임승차 등 그 무상교통과 관련된 부분에 중앙정부 지원 재원을 마련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이제 그 주당 52시간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버스에 대해서는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버스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되고 있다면 이제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부라도 반영시키고 그리고 지역 정부, 그러니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분을 계속 무임승차 문제로 이렇게 환원시키는 것은 조금은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마치 노인들 때문에 그 안전 문제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로 이겨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 각각의 역할을 좀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좀 전향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과 뭐 청년층의 대립구도로 몰고 가서는 안 되는 문제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거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지금 논의가 되는 게 있나요? 실제로 그 작년에 그 황 의원이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표했고요. 예. 상임위까지는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비전철권 지역 의원들과 그다음에 전철이 다니는 광역시 그 의원들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여전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좀 제안을 드린 대로 기타 교통수단, 그러니까 버스나 택시와 관련돼서 노인들 혹은 교통약자에 대한 보조수단을 좀 마련하면서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좀 통과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청취자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 주고 계시는데 끝자리 네. 2737 쓰시는 분도 고령사회니까 오히려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주셨는데 네. 사실 이게 무임승차 제도가 시작될 1980년대 초중반 이때하고 평균 수명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예, 그래서 예.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한데요. 네네. 그러면은 당장 그 운영사의 부담도 크고 정부도 힘드니까 이런 연령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사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자는 입장에 가까운데요. 예. 왜 그러냐면 교통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개별개별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정규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작은 걸 수 있겠지만 현재 노인층이 겪고 있는 빈곤의 문제를 고려를 한다면 사실은 요것을 유료화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것은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라는 원칙을 합의를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부담 가능성,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가능한가, 현재 노인층이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현실적인 네, 문제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네, 지금 상황에서 아까 몇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절충안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런 뭐 노인 기준을 높이는 그렇죠. 것 말고 다른 예, 게 예.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공공서비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라는 건 어차피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경제적 이윤을 얻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부담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부담을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분담하는 3자 부담의 구조인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요걸 어떻게 지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논의를 풀어가는 그 정부의 중요한 의지가 담겨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중앙정부가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일단은 이 3자 틀로 들어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법 개정 등등의 상황이고 들어오면서 뭐 노인복지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령을 상향하는 문제나 아니면 무임승차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추가로 내는 부분이나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 3자가 같이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신시장 이주 문제를 놓고 3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해서 법원이 세 번째 강제 집행에 나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금 전인 9시부터 집행관들을 동원해서 옛 수산시장 자리에 남은 상점 294곳을 퇴거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협 측은 지난달에 퇴거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상인들이 이를 따르지 않아서 강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인 측은 강제 집행을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선 등 인천 지역의 핵심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청사진이 올해 안에 확정됩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국토교통부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마지막 단계인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최종 확정 고시됩니다.
이번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선부터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 그리고 남부순환선과 송도 트램 등 6개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내년 말 착공 예정이었던 인천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사업 재검토를 인천시에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서 기존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부지 선정에서부터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경필 전 지사가 재임 시절에 반대했던 학교 체육관 건립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애초 계획했던 136개 학교의 체육관 건립을 목표로 늦어도 내년 초까지 1,190억 원의 예산을 도교육청에 넘길 방침입니다. 경기도 의회는 지난해 말 예산 심의 과정에서 136개 학교의 체육관 사업비 가운데 경기도 분담액 1,190억 원을 새로 반영했지만 남전 지사가 동의하지 않아서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 원가를 내일 공개합니다. 원가를 공개하는 일반 분양 아파트는 2015년 이후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다산 신도시 3개 블록과 고덕 신도시 1개 블록, 동탄 신도시 1개 블록 등 5개 블록으로 계약 금액은 7,700억 원 규모입니다. 경기도는 법률 자문 결과 민간이 참여한 일반 분양주택의 원가 공개가 건설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정보 공개가 민간 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이클 부블레가 부르는 에브리띵 듣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코너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전남 고흥을 한번 더 가보고요. 그리고 투데이 안전톡톡 코너에서는 집중호우 이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어가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Ignition Lift off 네,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전남 고흥으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김유정 뉴스핌 여행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뉴스핌 여행전문기자입니다. 네, 전남 고흥 지난주에는 이제 네. 우주센터를 가봤어요. 맞아요. 굉장히 최첨단의 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을 또 설명 들었고요. 네. 미술관, 예술, 섬안의 섬, 연홍도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고흥에 볼 게 많다고 해서 지난주에 미처 다 못하고 이번 주에 더 찾아가 보려고요. 맞아요. 어디 가볼까요? 아, 이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짜보다 보니까 네. 마치 학교에 네. 그 시간표 같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고 미술을 공부했으니까 예. 이번엔 역사 시간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역사 시간이 좀 졸았는데. 아, 네. 역사 중요하죠. 네, 역사 시간이랑 뭐 체육 시간이랑 좀 다양하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네. 기대해 주셔서 좋을 것 같고 다행히 요새 다시 날씨가 조금 좋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예. 조금 이번 주말은 조금 또 가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선 소개시켜드리려는 곳이 고흥에 있는 금탑사예요. 예. 근데 금탑사도 물론 너무너무 그 이제 아름다운 사찰이지만 금탑사보다 더 유명한 곳이 있어요. 어, 어딥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비자나무 숲인데요. 그러니까 금탑사를 가는 길에 그 비자나무 숲이 아주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요. 예. 그 길 자체가 더 유명해서 금탑사 비자나무 숲 이렇게 더 많이 검색을 하시고 거길 더 많이 찾아가세요. 원래 사찰이 어허.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 근데 비자나무 숲이 사실은 인공림이에요. 그래요? 인공림? 그러면 지금 심어가지고 약간 조금 인공적인 느낌이 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300년 전에 심은 인공림입니다. 아, 300년 전에 인공림 네. 숲을 만들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전혀 인공림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너무 울창한 비자숲이고요. 예. 사실 비자나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곳은 제주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공림이라고 부르게 된 거고요. 300년 전에 이제 심었다. 그 금탑사 주변을 더욱 이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좀 심었다라는 걸로 이제 추측이 되고 있고요. 아하. 그래서 나무들이 거의 높이가 10m 정도 되고 예. 이렇게 아름으로 저희가 이렇게 안아보잖아요. 그럼 앉기 조금 어려울 정도로 지름 50cm 정도로 되기 때문에 아주 거목이에요. 그래서 인공림이라고 부르기 약간 부끄러운 그런 예. 이제 숲이고요. 비자나무가 워낙에 울창하고 푸른 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 딱 가을 높은 초가을의 그 높은 하늘과 너무 잘 어울려서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 비자나무가 약용으로 쓰여서 이제 아무래도 금탑사가 이제 몸을 많이 낫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도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비자나무 하면 비자나무 너무 잘 모르겠는데 어려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바둑판을 떠올리시면 그래서 네. 좀 익숙한 이름인데도 좀 어색하게 들렸던 맞아요. 게. 맞아요. 예, 예. 바둑판의 최고급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비자나무로 만들었다 하는 거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흔히 보아왔던 그 바둑판이 비자나무로 만든 거고요. 그 지금 딱 가셔야지 그 비자나무 숲에 아주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지금 가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 사찰 금탑사도 아주 빼놓을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효대사가 예. 창건했기 때문에 너무나 유명한 사찰이고요. 또 보물 1344호인 금탑사 괴불탱이 되게 어렵죠. 이름이 괴불탱이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네. 이 괴불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뭐라 그러죠? 벽에 네. 삼세부를 그린 것을 이제 괴불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을 보고도 절도하고 의식을 한다는 거에서 이제 괴불탱이가 아주 유명해졌고요. 실제로도 되게 보존이 잘 돼 있어서 그 컬러풀한 그 그림을 실제로도 예. 볼 수 있어서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저도 지금 계속 설명 들으면서 금탑사 비자나무 숲 찾아보고 있는데 비슷한 크기의 나무들이 빼곡하게 둘러싸여 있는 그 금탑사 모습이 굉장히 멋있고 여기 가면은 네. 뭐 복잡했던 생각이 다 정리될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 금탑사까지 걸어가는 그 산책로만으로도 충분히 힐링이 돼요. 그리고 사실 네. 많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반도 같이 되어 있는 섬인데 그 옆에 뭐 쟁쟁한 여수와 통영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맞아요. 많이 가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여행지인데 네. 우리가 이렇게 소개해서 사람이 유명해지면, 많아질 것 같네요. 네. 그 마음속에 있는 나만의 그런 공간이 맞아요.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녹색을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좀 치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겠고요. 네. 역사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또 들어봤어요. 네. 미술, 과학, 역사 해봤는데 아까 체육 시간도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던데 네, 체육은 이번에는 뭡니까? 드디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체육 아이들, 시간인데요. 예. 사실 뭐 미술, 과학, 역사도 중요하지만 몸이 건강해야 아유, 제일 뭐든지 우선이죠. 네, 다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흥 남서쪽 끝자락에 자리한 녹동왕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이 녹동왕에 있는 곳에 전망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전망대가 막 되게 투박한 야산의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예요. 네. 그렇지만 뷰는
어디에 내놓아도 절대 뒤지지 않는 뷰인데요. 어허. 야산 꼭대기에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넓은 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잔디밭으로 꾸며져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도 걱정 없을 정도로 되게 넓고 좋은 곳이고 잔디밭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이렇게 해도 절대 위험하지 않고요. 또 이게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참 많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예. 보니까 그리고 맨날 요즘 아파트를 많이 살다 보니까 뛰지 마라 뛰지 마라 이렇게 아이들을 좀 이렇게 단돌이 하시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거기서 좀 마음껏 뛸 수 있게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게 또 제가 또 다시 역사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쪽이 사실 그 뭐죠 녹동항 쪽이 되게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전혀 없는 되게 잔잔한 호수 같아요. 사진으로 제가 지금 봐도 되게 잔잔해 보여요. 네, 예, 예. 그 이유가 남쪽에 소록도랑 거금도가 위치해서 거친 파도를 막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선시대의 수군기지로 사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파도들을 막아주고 우리가 그 녹동항 위에서 다 그 적군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수군기지로 아주 해상교통의 중심지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소록도와 거금도를 이어주는 해상관광의 중심지로 또 이어지고 있고요. 전망대에 오르면 뭐 사실 고흥에서 제일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소록도잖아요. 네. 그래서 소록도랑 뭐 소록대교, 뭐 이제 한센인 병원까지도 정말 다 상세하게 보이거든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또 그 소록도 뒤에 금강도, 뭐 그 다음에 뭐 평일도, 생일도 막 이런 도들도 정말 다 끝까지 보여요. 네. 그래서 그렇게 넓은 뷰를 볼 수 있고 잔잔한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좀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특별한 뷰를 보실 수 있는 곳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도 소개를 들어봤고요. 녹동항. 네. 그리고 또 특별한 고흥만의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네. 좀 바다 근처에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런 것. 들이 좀 당기긴 해요. 네. 그러니까 체험거리가 사실 공에만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기억에 제 경험 안에서는 공에 있는 유람선을 제가 지금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고흥에 있는 유람선 같은 모양은 전국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유람선 모양이 흔하지만 독특해요? 네, 유람선 모양이 되게 독특한데 마치 거북선을 따라한 듯한 느낌은 들어요. 오, 예. 그치만 거북선 같진 않고요. 앞에 모양에는 용머리를 달아놨고요. 그 뒤에 모습은 마치 궁궐같이 지어놨어요. 예. 이게 금진항 유람선이거든요. 아하. 금진항 유람선인데 한번 찾아보시면 그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로 이제 운항이 되는데요. 이 유람선이 좋은 게 그 지금 여기 금당 팔경이라고 말해지는 남해에 좋은 곳은 다 가요. 어허. 그래서 뭐 병풍바위, 부채바위, 뭐 그다음에 뭐 교암적 청풍이라는 모든 좋은 비경은 다 보러 가기 때문에 꼭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그 배를 보는 순간에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 좋아할 거예요. 저도 지금 찾아봤는데 네, 어떤 설명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용이 앞에서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있고 듯하게. 뒤에는 뭐 한옥 같은 것처럼 네, 이렇게 지붕을 꾸며놨네요. 예. 네, 그래서 유람선을 타는 건 흔하지만 그런 유람선은 못 타신다라는 걸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미있는 추억이 되겠어요. 네. 자, 이제 여러 가지 구경 고흥에 대해서 알아보고 구경해 봤으니까 음식, 고흥은 어떤 음식이 유명할까요? 네, 고흥은 사실 막 특별하게 있는 음식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으나 네. 이게 좀 흔한데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음흠. 근데 음식 자체는 흔하지만 사실은 그 음식을 받아봤을 때 흔하지 않다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뭘까요?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칡냉면이고요. 칡냉면 뭐야 우리 집 앞에서 먹을 수 흔하잖아요. 있는데 예. 또 하나는 갈비탕입니다. 갈비? 결혼식 가면 먹을 수 있는. 예, 예. 근데 좀 특이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요. 원래 칡냉면이 비빔냉면 물냉면 따로 시키시는 거 아시죠? 아, 예. 근데 여기는 그냥 칡냉면 하나만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칡냉면이 약간 사실 물냉면과 비빔냉면의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빔 양념으로 비벼서 나오는 이렇게 양념장에 얹어 나오는데 예. 살얼음의 그 육수가 같이 나와요. 네. 그걸 구워서 비벼서 드시는 건데 그 면이 되게
그 쫀득쫀득하잖아요 원래. 네. 근데 조금 부드러워요 여기는. 음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매콤살콤한 그 조화가 일품이고요. 갈비탕은 원래는 맑은 국물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붉은 국물이에요. 오, 특이하네요. 약간 육개장 같이. 예, 예. 그래서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름의 끝자락에 좀 시원한 거 드시고 싶은 분들은 칡냉면 드시고, 네. 좀 따뜻한 거 드시고 싶은 분들은 갈비탕 드시면 되겠어요. 전남 고흥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효정 뉴스핀 여행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투데이 안전톡톡 오늘도 이혜지 서울 양천소방서 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참 비가 많이 내려서 충청 지역과 뭐 중부 남부 지역에 피해를 많이 입으셨는데 충청 단양에는 충북 단양에는 그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로 유명한 온달산성이 무너지기도 했다고 그러고요. 서울에도 싱크홀이 생기고 저 금천 지역에도 좀 지반이 침하돼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아직 좀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 같죠? 네, 이제 또 7일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 집중호우 대처는 비가 그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선 뭐 침수된 집이 있는데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사유시설이 약 2,300여 건이 되는데 이제 대피 후 이제 집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뭐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는 안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출입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뭐 또 특히 주택이 침수됐다면 누전으로 인한 감전이나 화재 가능 성이 높으니 이제 피해 복구만을 생각해서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되고 먼저 이제 뭐 배전반 전원부터 차단한 뒤 반드시 장갑과 장화 착용하세요. 그리고 전문가의 안전 점검 후에 사용하도록 하고요. 뭐 전기 안전 상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기 안전 공사 1588-75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물에 잠겼던 뭐 가전 기기도 재사용 전에는 반드시 제품 판매사 AS 센터나 전기 공사 업체에 점검을 맡긴 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복구하시고서 좀 경황이 없으시겠지만은 전기 시설 같은 거 꼭 점검하셔야겠습니다. 네. 한국 전기 안전 공사 1588-7500번으로 꼭 문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스도 조심을 해야겠죠? 네, 이제 좀 침수된 LP가스 용기나 뭐 가스레인지, 가스보일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상 위험요소가 있으니 완전히 말리고 전문가에게 안전점검, 전기와 똑같이 받으시고요. 호흡 피해로 또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니 들어가기 전에 뭐 창문을 열어서 충분히 환기하고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가스 호스나 관 같은 것에 좀 문제가 생겼을 수 있으니까 가스 역시 확인을 잘 해야겠군요. 전기하고 가스도 잘 관리를 해야겠지만은 물에 한번 잠겼다가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위생 관련된 걱정도 돼요. 건강과 직관되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제 또 우선 집이 침수되면 사실 가장 큰 위생상 문제는 이제 식수랑 관련이 되는데요. 아하. 식수는 이제 반드시 끓이거나 뭐 병에 든물 생수를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뭐 집중으로 불어난 물에는 각종 가축의 뭐 분변, 화장실 오수가 오염돼 있어 이제 수인성, 물을 매개로 하는 감염병 발생 위험이 더욱 커져요. 이렇게 오염된 물로 걸리는 수인성 감염병은 뭐 과거에는 뭐 장티푸스, 콜레라가 주로 발생했는데 요즘에는 위장강 감염을 유발하는 장염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먹는 물뿐만 아니라 뭐 식사를 준비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 손을 씻거나 양푸기를 할 때에도 꼭 안전한 물을 사용하세요. 근처에 뭐 우물이나 약수터 있더라도 당분간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건강 문제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네요. 피부에도 질환이 생길 수 있지만은 그걸 잘못 마시면은 또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음식 관련해서 또 걱정되는 것이 정전되거나 단전되는 경우에 냉장고가 그냥 먹통이 되고 꺼져버리면 그 안에 있는 음식이 다 상하잖아요. 그것도 네.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오염된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냉장고가 뭐 기능을 못하고 3시간 이상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에는 그 안에 냉동된 식품이 잠재적으로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아깝더라도 버리고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물론 오염된 물에 닿았던 음식도 절대 먹지 말고 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뭐 침수된 집안 정리하실 때 방수 장갑, 방화 필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외에도 몸에 상처가 있다면 이 상처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긴 옷 입으시고 장갑, 장화목에는 테이프 둘러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오염됨으로 이제 상처가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또 이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도 기름이나 동물 사체 등 오염된 경우가 많으니 물이 몸에 닿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서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혹시라도 이런 복구 작업 중에 열이나 설사, 복통,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이상 증세 보이시면 반드시 병원 진료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뭐 지난주에는 비가 올 때 그 당시에 순간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예방법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네. 비가 그친 뒤에도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군요. 네. 자, 물 끓여 먹기, 오염된 물에 최대한 닿지 않게 하는 것 설명해 주셨는데 또 수인성 질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감염병이든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이제 철저한 손 씻기예요. 뭐 조리, 식사 전, 뭐 그리고 화장실 사용 후 청소 작업 후 등에는 반드시 비눗물로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됩니다. 이전에 메르스 때 손 씻기 기억나시죠? 네. 좀 이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는데요. 뭐 씻을 때 대충 씻지 마시고 먼저 손바닥끼리 문지르고 뭐 두 번째는 손등과 손바닥을 문지릅니다. 세 번째는 손깍지를 서로 끼고 네 번째는 이제 손가락을 마주 잡고 같이 문질러 주세요. 다섯 번째 이제 엄지 손가락을 다른 뼈 손바닥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서 문지르며 닦고 마지막으로는 손바닥의 다른 편 손끝을 대고 손톱 밑을 깨끗하게 씻으면 되겠습니다. 만일 안전한 물과 비누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알코올이 62% 이상 함유된 손소독제 이용해서 손 위생을 관리하면 되시고요. 근데 지금 유례없는 폭염이나 태풍에 이어서 물폭탄을 버금간 이제 집중 호우까지 한반도 날씨가 이전과 달리 급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안전상식을 좀 미리미리 알아두셔서 현명하게 이겨내길 바랍니다.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예지 서울 양천소방서 반장이었습니다. 9월 6일 수도권 주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